농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가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토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1장 23절에 앞스토리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은 무슨 권세로 이런 설교를 하느냐?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기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외치는가? 그 권세의 출처를 밝히라. 이 논쟁에서부터 비유가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세례주는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너희 지도자로부터 받은 것이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받은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으며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모든 일반 백성들이 이미 아는 일반 상식을 대제사장이나 성경의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 노출될까봐 두려워서 거기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저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간접적으로 세례요한의 이야기로서 나도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노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너희들에게 같이 주려고 왔노라.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산만하게 생각합니다. 즉 요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복음. 그것이 바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산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산만하지 않고 요점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비유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밤낮으로 그것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렇지요? 첫째는 여러분 28절에 보면 첫 번째 비유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에게 있는데 큰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가야지요 하고 결심하고 작정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걸 알아요. 내가 그 일이 중요한 거 알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이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호산나의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 너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너 형이 가기 싫어한단다. 했더니 동생이 싫어요. 형이 싫어하는데 나도 하지 않을래요? 싫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똑같은 거죠. 그러나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서 두
둘째 아들은 말없이 가서 일을 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하기 싫다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결과는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포도 농부의 비유도 두 번째는 이 앞에 이야기가 더 확정 지어주는 그것이 두 번째 증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의 소위 조합은, 결합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뚜렷하고 현실인가를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따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결합된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아들이 누구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손 하나 간단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보라 내 왕이 시온에 임하나니 하나님이 그 계획을 스가랴서는 BC 520년에 다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만은 믿음 있는 자는 보라 네 왕이 임하나니 겉으로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왜 초라한 노숙자가 들어오는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말하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 스가랴서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네 왕이라고 성경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 모아나무를 또는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자기 옷을 그 옷을 벗어 그 나귀 새끼 앞에 다 펼치면서 마치 큰 스타가 지나갈 때 카펫을 깔듯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고 호산나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라고 우리 성가대와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노래도 잊어버릴 것 같지만 천국의 현재성은 리얼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과연 나중에 실제적인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는 헛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그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선을 쌓은 자는 그 입에서 선을 내고 악을 쌓은 자는 그 입에서 악을 내고 성경의 선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자꾸 쌓이는 여러분은 지금 육신으로 나와서 이러한 예배 속의 틀 속에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 존재로 여러분이 재탄생하는가는 저 멀리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죽으면 부활이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있을까? 성경에는 부활, 다니엘서랄지 여러 군데서 부활을 계속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럼 이걸 누릴 자가 누군가? 그건 명백합니다. 듣기만 한 그럴까?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건 지식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행동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믿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됩니다. 네.
에서는 땅의 장남이라도 하늘의 이름이 없습니다. 야곱은 땅의 둘째 아들이라도 하늘의 장남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역대상에.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다른 박질은 어디로 향합니까? 결국은 가기 싫어요, 안 가요 하고 말했던 그 둘째가 오히려 가겠습니다 하고 아비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이다. 행동은 열매요, 행동은 시간을 차지하며 행동은 결국은 과실을 냅니다. 깊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가 없습니다. 말은 많은데 열매 하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저 세리와 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진실교회라는 이틀 속에서 예배드리고 과연 값진 것인가? 내 인생에 가치를 주는 보석 같은 것인가? 우리는 흙에서 빚어진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며 여러분을 힘돌이게 보석이 열두 개 진주문으로 들어간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실제요, 미래며, 실상이며, 영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너무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답이 희석됩니다. 그것은 왜 두 번째 비유가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의 비유를 잘 못 깨달았다면 두 번째 비유, 오늘 저하고 교독하신 두 번째 비유 33절 다시, 이 말은 첫 번째 비유를 놓쳤다면 두 번째 비유로서 결정지구라. 한 집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고 적자는 구유도 파고 망대도 짓고, 이 말은 뭐예요? 소위 지 세를 주더라도 다 가구를 다 했다. 저도 외국 생활 조금 했습니다. 가보니까 가구를 살 필요 없어요. 다 해놨어요. 소위 퍼니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세만 조금 비싸겠죠. 세만 주면 거기 살게 돼 있어요. 뭐 보증금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면 하우스 코스트가 안 들어가요. 하우징 코스트. 우리나라를 지금 와서 보면요, 그 주에 그 코스트가 생활을 내고 있어요. 엄청나고. 우리는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을 살라고 그러고 매일 짜장면 먹고 컵라면 먹고 그러다 10년을 갖다 걸어다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빨을 늙은대를 막 깨물면서 뭐 아주 적금 타가지고 그것도 집을 풀로 다 사는 게 아니고 대출을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면서 또 짜장면을 또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한 40살, 50이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벌써 늙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모순이다.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탄식을 하는 그러면 뭐 캥거루 뭐 족속이다 이런 말은 캥거루가 될 수밖에 없죠. 지비시에요. 그러면 부모 눈치 보고 살아. 오늘 이렇게 잘한 다윗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밀로의 성에서부터 12개의 대문을 만들어서 거리와 해자를 만들고 완성된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데만 천번의 지혜를 주시고 주시. 기도만 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다윗이 했나요? 솔로몬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청구하고 기도하고 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야, 네가 내가 작정한 스가랴서 9장 9절대로 날 새고 새끼 타고 들어가라.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스가랴서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누가? 거지, 세리, 가난한 자, 우는 자, 울린 자. 그러니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주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작정대로. 결과는 둘째 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 세리와 차랑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잘 만든 놈을 대제사장에게 야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그 대신에 월세를 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월세를 받으러 오는 종들을 다 죽입니다. 때리고 죽이고 이게 다 뭐냐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야 하나님이 월세 내란다 이러고 죽이고 마지막에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야 잘됐다 저가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이제는 다 차지하면 되겠다 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영문 밖에 골고다의 언덕에 내치고 그들은 죽임을 죽였어. 부도운 주인이 이걸 보면 어떡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실까? 41절,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실가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를 주라. 이게 바로 이 다른 농부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양쪽을 다 지배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나의 새끼 타고 해가서 호산나를 받게 하시고 한쪽은 대제사장의 눈이 어둡게 하셔서 성경을 알면서도 행동으로는 반대로 행동하는 이 소위 하나님의 양쪽 성가하게 다스림의 바란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알파고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이 말은 제사장들이 부린 예수님, 하나님은 하늘 예루살렘과 하늘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기이하지요? 예, 조금 덜 해도요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조금 덜 기이해도 와 기이하다, 와 기이하다 이러시면요 기이하게 돼요. 참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보면 참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예, 예. 마음이 진실돼. 저보다 훨씬 진실해. 저는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만 오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진실을 하기 위하여 모인 거죠. 우리 눈에 기이하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제게 리얼하게 제가 이 말씀을 누리면서 설교하냐 하면요, 저는 제 자신이 성경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실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의무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억지로 설교, 저는 그런 걸 싫어요. 제가 누리고 제가 이 말씀에 기이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어요. 43절. 그러니까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은 성경을 알면서도 왜 행동하지 못할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빼앗기고, 참 이게 바로 불행입니다. 이 성경 박사님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오직 일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예배 주도권을 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다 뺏기고, 예수님 오시는 데 나가서 막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다 가져가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이 왕같아 보이지 않게 나이 새끗하고 처량하게 두르지 못,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왕이다. 또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세상의 관점은 이렇게 반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거기다가 절대 자기 목숨을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다. 땅에서는 참 처참하죠. 그릇맹이죠. 비참. 그러나 하늘에서 호산나. 그 하늘에서 한 그 단 한마디가 모든 땅의 피곤함을 다 녹여줍니다. 오늘 누가 이 권세를 주었다면, 오늘 예수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이 있는데 와 포도농부 비유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진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데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두 부류의 행복과 불행의 교차점, 여러분 오늘 정말 그 초점을 이해하신다.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의 기로가 내가 A 길로 가느냐 B 길로 가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모쪼록 우리 진실교도 성경을 모르든 알든 결과가 열매가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어. 반석의 진유신 진정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자녀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아버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 예수는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저 하늘 시온산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어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스릴 그 천국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서러움을 받지만 너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이미 가진 것에 눈을 떠라. 네가 바로 가진 것에 밝은 눈을 떠보라 말이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누리는 행위를 행동을 하는 자가 이 모든 열매를 다 가졌어. 오늘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이라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